아, 빵점이 나와버렸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지션 마켓의 후원으로 알레시스 나이트로 맥스라는 전자드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어떤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모델은 2018년도에 아마존.com에서 베스트셀러 전자드럼 모델이었던 나이트로 메쉬 모델의 다음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고요. 그 당시에 전자드럼에서 베스트셀러였던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출시됐던 전자드럼들의 주요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대가 합리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전자드럼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선정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이번에 아마존.com에서 전자드럼 베스트셀러 모델로 선정이 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럼 헤드, 이제 북에 해당하는 드럼 헤드가 전부 다 올 메쉬 헤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음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요. 앞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연주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쳐도 다 대화가 될 정도로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메쉬 모델이어가지고 그만큼 소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 건 제가 텐션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배송 받았을 때 그 설명서에 보면은 텐션이 낮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텐션을 조절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드럼에 쓰이는 그런 드럼 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력, 원하는 텐션만큼 조여가지고 조절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는 변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느낌만큼 튜닝을 해서 원래 일반 드럼, 어쿠스틱 드럼에서 쓰는 만큼 그런 텐션으로 맞춰서 똑같은 느낌으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전자드럼을 사용하다가 어쿠스틱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지감이 없게끔 미리 세팅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메쉬 헤드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전 모델과 다르게 스네어가 10인치로 커졌어요. 이전 모델은 스네어도 8인치였는데 스네어가 10인치가 됐거든요. 어쿠스틱 드럼에서는 스네어를 연주할 때 가운데를 치는 것과 테두리 쪽 헤드를 치는 것의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을 다르게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스네어의 인치수가 8인치에서 10인치로 커지면서 고작 2인치 커진 거긴 한데 그것만으로 내가 느낌을 다르게 어쿠스틱 드럼에서 연주할 부분을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벌즈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신나게 두드려도 심벌즈가 돌아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드럼의 또 다른 장점은 블루투스 기능인데 모듈에 보면 블루투스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은 일반 휴대전화나 태블릿하고 연결해서 혹은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한 제품을 연결을 해서 음악하고 같이 들으면서 바로 연주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태블릿을 걸쳐놨는데 알레시스 나이트로 메쉬 모델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듈에 이런 걸 걸쳐놓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놓고 블루투스 기능을 연동을 한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치대가 이전 모델까지는 없었는데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드러머들은 보통 거치대가 없으면은 주머니에 넣거나 탁자 같은 데 넣거나 아니면 보면대 위에 올려놓거나 하는데 보면대 위에 악보도 올려놓고 휴대전화도 올려놓고 하면 막 악보 넘기다가 핸드폰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편하게 전자기기를 거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드럼을 사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웠을 만한 부분들이 사운드인데 유명 전자드럼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막 터치를 인식하는 센서가 되게 좋을 수 있어도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트로 맥스 모델에서는 BFD라는 이제 가상악기 프로 작곡가분들이나 실제로 활동하시는 많은 작곡가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가상악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음원을 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BFD라는 사의 전자드럼 사운드, 드럼 사운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이 알레시스 모듈 안에 들어있는 BFD 사운드만 해도 16가지고 모듈에 있는 소리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여기 있는 BFD 플레이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다양한 사운드들을 즐기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자드럼을 연주하는데 이 정도 가격의 모델에서 그런 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게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라는 걸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럼을 구매를 하게 되면 드럼이오라는 그 해외 유명 드럼 커뮤니티 채널 90일 구독권을 드리고요. 국내에 있는 여러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전문적으로 드럼을 연주하시는 분들도 해외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되게 좋은 되게 월드클래스급의 멋진 드러머들의 영상이 많이 있고 레슨 자료도 잘 나와 있습니다. 수백 종의 팝송을 같이 연주해 볼 수 있는 멜로딕스라는 사이트에 30일 구독권까지 드립니다. 그것들을 같이 이 드럼과 함께 즐겨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이런 사운드 샘플에 대한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소리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소리 괜찮네 이것도. 그리고 굉장히 퉁퉁 튀는 고음역대 소리가 또 있네요. 전원을 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RHM 리듬인데 이걸 이렇게 눌러서 PTN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패턴인데 패턴 006번이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치는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치고 있죠. 그러면 자 볼게요. 스코어하고 0점으로 나오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1점이 나와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박자에 대해서 내가 코칭을 받을 수 있고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시티팝 느낌 나는 그런 장르의 음악이었는데 뒤로 돌아가 보면 0점이 나와버렸네. 전체적인 볼륨은 여기 있는 볼륨 노브로 조절을 하는 건데 이제 내가 뭐 지금은 킷 넘버 1인데 킷 1번인데 킷 1번의 볼륨이 너무 작다 혹은 너무 크다 싶을 경우에 이걸로 개별적인 킷의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볼륨의 기본 값은 3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쪽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킷을 한 번 더 누르면 리버브 온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쳤을 때 리버브의 여부를 이렇게 켜고 끌 수 있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브를 켜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공연장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킷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EQH라고 나오죠. 이제 이퀄라이저 기능인데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이 스네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음역대를 좀 약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요 좀 더 고음역대가 시원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QM, 이퀄라이저 미드 이제 중간 음역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중간 음역대가 이렇게 변하는 걸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EQL, 이퀄라이저 로우, 저음역대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음역대, 그리고 중음역대, 저음역대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눌러주면 바로 리듬 코드를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QR코드를 인식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셨으면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걸 눌러서 계정을 생성을 해주고요. 계정을 만드셨으면 아까 전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계정을 만드는 이 버튼 위에
이메일을 적는 로그인하는 창이 있죠. 여기다가 방금 적으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고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My Registered Product라고 있는데 Register You Product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그럼 이렇게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제품 박스 안쪽에 보면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어요. 뭐 제품 박스 오른쪽에도 붙어 있고 박스 옆쪽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이런 모듈 박스에도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요. 시리얼 넘버를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알레시스 나이트로맥스 킷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아래는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뜹니다. 이번에 알레시스 나이트로맥스 모델과 함께 협업해서 나온 BFD 플레이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 이 알레시스 나이트로맥스 전자드럼 셋은 여러분의 드럼 연주에 대한 그리고 드럼에 대한 지표를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드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드럼 소리를 가지고 드럼을 가지고 뭔가 녹음을 하고 그런 음향 장비를 활용해서 녹음을 하게 됐을 때 보통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전자드럼 같은 경우는 BFD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상업용 활용할 수 있고요. 뮤지션 마켓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14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알레시스 나이트로맥스 킷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